듣기로는 이제 예. 김태곤 선수께서 이 타이거 대 좀 약간 군기반장이라고 해야 될까요? 예. 좀 인정하시나요? 제가 뭐 군기반장이라고 한 거, 저는 그냥 눈에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라카나 어디서 위에 어른이나 선배나 그런 있을 때 행동이나 말투 이런 거 좀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인사 같은 부분. 야구는 똑같이 생각하는데 제가 또 작년에 큰 금액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책임감을 가지고 또 스프링 캠프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구단에서도 야구 외적으로 아마 저한테 기대라든지 라카에서의 또 그런 생활 같은 부분 분명히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액이 금액이다 보니까 예, 또 받은 만큼 또 화이팅 내고 있습니다. 제가 더 성실하게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잘해주는 건 없고 용병이 워낙 커리어가 있는 선수고 그리고 제가 프로 생활을 하면서 커리어가 있는 선수가 와도 실패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. 근데 그 실패를 하는 경우를 보면 생활적인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프로 선수도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고 저도 가정을 이루고 있고 근데 그런 생활적인 것부터 좀 도와주려고 했던 부분이 아마 크로우 선수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그 작년에 패디 선수가 워낙 스위퍼라는 걸 유행을 시켰기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었고 좋은 스위퍼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좀 버금가는 스위퍼를 던지지 않나라는 그런 좀 조심스럽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저는 포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스위퍼도 당연히 좋지만 윌크로 선수의 그 직구가 더 좋았기 때문에 스위퍼가 좋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. 쉽지 않았지만 일단 제가 처가가 이제 전주다 보니까 좀 더 가까이 가면 제가 좀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가족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좀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윤영철 선수가 폼을 조금 교정을 했다고 들었고 그 정희영 선수가 본인은 또 팔스로를 조금 줄였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뭐 지금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린 선수들이 그런 조금의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. 150을 던진다고 들었습니다. 근데 그 150을 너무 나이스 볼을 던지려고 하던 것 같더라고요. 굳이 그렇게 볼 빠른데 낮게 던지지 마라. 뭐가 그렇게 쫄아가지고 피칭할 때부터 그렇게 던지냐. 그냥 한가운데 보고 던져라. 지금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. 그렇게 계속 말을 해줬습니다. 그랬더니 그 유승철 선수의 반응은 좀 차렷 자세 하길래 괜히 그 옆에 보는 사람이 조금 또 제가 또 소문이 났나 봐요. 또 이군에도 그 지금 야 옆에 사람들 보잖아 라고 예, 그렇게 했습니다. 타케시 코치는 8년 전에 이제 상대팀으로 처음 보셨는데 그때도 저를 좋게 봐주신 거는 뭐 제가 야구장에서 하는 표정이나 그런 화이팅을 좀 좋게 봐주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분명히 우승할 때도 계셨던 코치님이니까 한 번 더 제가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솔직히 뭐 제가 조언하기는 보다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언제든지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제가 다 오픈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굳이 제가 먼저 다가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백업이라는 포지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저 역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한마디 먼저 거는 것보다 그 친구들이 마음을 열고 한마디 다가왔을 때 제가 대답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타격도 중요하지만 수비도 네.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. 네. 수비 면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수비는 기본기를 좀 더 가져가려고 생각합니다. 그 기본기는 공을 잘 잡고 공을 잘 던지고 그리고 공을 잘 막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상위권에 유지를 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힘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더 기본기에 더 충실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선수들이 커리어 하이를 찍어야 되겠죠. 제 개인적인 수치는 일단 작년보다 게임을 많이 나가는 거고 그리고 득점권 타율을 작년에도 좋았지만 한 1푼 정도 더 올리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.